원룸 그 방 찍으러 왔다가 근처에 분양하는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. 이번엔 빌라 분양이고요. 현재 찍는 호수는 2층이고 지금 다른 거는 다 계약이 됐고 2층에 두 개, 3층이 하나, 6층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. 일단은 현재 찍는 거는 3억 7,900이고요. 방 3개, 화장실 2개, 3룸입니다. 3억 7,900. 위치는 제가 지도로 대충 표시할게요. 빌라가 사실 요즘에 역 근처에서는 한 역에서 차로 막 가야 되는 그 거리에 빌라가 많은데 여기는 도보로 가능한 거리입니다. 일단 옵션은 가스레인지와 방에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있고요. 세탁기와 냉장고는 없는 걸로.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인데 여기가 일단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고 저 방 안에 화장실 하나 또 있고 베란다 있습니다. 일단 여기도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. 크기를 제가 손에 든 게 많아서 이 벽에서 저기까지가 3m 40 나옵니다. 3m 40 나오고 이 벽에서 저기까지는 3m 50이 나옵니다. 3m 50이 나오고 여기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.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고 거실은 공간이 그래도 있네요. 거실 공간은 좀 있고 이렇게가 3m 40 나옵니다. 3m 40 나오고 여기 주방이 살짝 꺾여 있어요. 꺾여 있지만 딱 여기에 세탁기를 두면 될 것 같아요. 아니 냉장고 이렇게가 1m 10입니다 이렇게가 1m 10 10이고 여기에 또 방이 작은 방 하나가 있고 요 벽에서 이렇게가 3m 70 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40 입니다 2m 40 이고 여기가 거실 화장실 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 될 것 같네요. 이렇게가 2m 40 이고 요 벽에서 저기까지는 3m 10 입니다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게 전세로 나온다면 3억은 거뜬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3억은 그냥 넘을 것 같고 현재 매매가는 3억 7,900이 될 것 같네요. 전세는 3억 더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시세는 신축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요것보다 더 큰 방 4개짜리도 있네요. 방 4개짜리는 4억 3,900, 4억 4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다른 데를 빨리 가봐야 돼서 포룸은 찍지 못할 것 같아요. 여기까지.